만약 인간이 선인장에 찔린다면 어떻게 될까? 선인장.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. 바로. 다른 나라에서도 사막 있죠. 극우 회원은 선인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다른 것도 많습니다. 이것이 있는데 인간이 가려면 찔려서 죽겠습니다. 그럼 선인장이 찔리면 어떻게 될까요? 죽겠지. 찌찌뽕. 당연히 뭐 한 가지 죽게 됩니다. 하지만 죽지 않게 하는 것은 열매뿐이죠. 이름은 부채원인장 속입니다. 이 부채원인장 속은 먹으려고 하는데 먹으면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못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선인장이 얼마나 아프냐면 찔릴 때 아야 할 정도 아야! 할 정도로 피부가 엄청 아파집니다. 가시도 붙어져 있고 땐 근육이 찔려서 그래서 이렇게 하만까지 이런 거. 그래서 피가 줄줄줄줄 나기 때문에 하만까지 이런 겁니다. 생명체도 또 인간도 다 찔리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. 그럴 수 없더라도 찔려서 우리 몸 발은 인간은 가시로 이루어진 선인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. 선인장을 만져도 이렇게 됩니다. 그런데 구멍도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선인장 사막에서 있는데 얼마 보면 맛있는 거지만 먹으면 안 됩니다. 이 몸으로 근육치면 혼인장 가시고 것도 있지만 가시가 있는 것만 아니면 큰일 나 죽게 됩니다. 그러니 혼인장을 만든